안녕하십니까. 루트 모바일 식센터 피부과 전문의 조성인 원장입니다. 40대 초반 남성분이 진행된 남성형 탈모증에 대해서 절개식으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이분의 수술자 상태를 제가 올려놓았는데요. 자, 어떤 경과를 겪고 계시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의 상태를 보시면은 헤어라인이 남아있는데 굉장히 약해져 있으세요. 그러니까 헤어라인 높이는 괜찮은데요. 모발이 이제 일부만 남아있기 때문에 미용적인 효과를 거의 얻지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헤어라인 중앙도 이식할 면적이 이제 꽤 넓고요. 양측 애명도 상당히 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측두부 라인 일부가 후퇴 중이기 때문에 전두부와 측두부 라인 경계 부위 제가 거길 포함해서 이식을 계획을 하였습니다. 이제 이분은 이제 고민이 많이 되셔서 두피 문신을 이제 하고 계셨는데요. 두피 문신으로도 이제 잘 효과를, 미용 효과를 이제 얻을 수 없는 상황이셨습니다. 제가 이식 때 모발에 이제 수를 개선을 이제 해보았고요. 최소 4,000모, 가장 좋은 것은 이제 4,500모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절개식을 원하셨습니다. 저희가 후두부 상태를 이제 파악한 결과 평균 밀도가 약간 적었는데요. 그게 탄력이나 모발 굵기가 무난해서 이제 절개식으로, 최대 절개로 수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은 이제 5개월 뒤의 사진입니다. 즉, 좋아지는 중에 저희가 촬영을 해서 이제 올려놓은 사진인데요. 자, 수술 전에 비해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5개월의 기간은 모발이 한참 성장 중이고 굵어지는 기간이라 이제 전체 효과의 한 70% 정도 나오는 단계입니다. 즉, 나머지 30%는 6개월 이후부터 1년에 걸쳐서 모발이 좀 더 굵어지면서 훨씬 이제 미용적인 효과가 좋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사진은 최종 결과의 한 3분의 2 정도 나온 것으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결과를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실제 이식된 모발 수는 4,097모입니다. 즉 4,100모의 모발로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은 수술 전에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지 않으셨고요. 수술 직후부터 처방해드린 약제를 계속 복용하셔서 기존의 모발의 후퇴가 훨씬 느려진 상태입니다. 자, 이와 같이 비교적 젊은 분이죠. 40대 초반이고 또 탈모 진행이 굉장히 이제 많이 되어서 두피 문신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적절한 모발 이식을 받으신다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얻겠습니다. 그리고 탈모 치료제를 꼭 드셔서 기존의 모발을 보호하시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이라고 저희가 권해드립니다. 오늘은 40대 초반 남성이 최대 절개, 맥스 5,000, 4,000에서 5,000 범위로 이식을 받으시고 아주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그러한 실제 수술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